딱 봐도 정갈한 일본 가정식 덮밥이죠. 문어가 들어간 문어 아보카도 덮밥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지막 맛집 메뉴인데요. 입안 가득 특별한 향이 느껴졌습니다. 고추냉이 소스! 아예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맛이 확 오는데요? 고추냉이의 알싸한 게 확 오면서 달짝지근한 그 간장 소스가 확 휘감으면서 부드러운 이 아보카도가 이게 강황과 이 쫄깃한 문어가 살짝살짝 씹히면서 오 이거 재밌는 이거 이곳에선 버섯 낫토밥도 인기인데요. 요즘 급정 늘어난 채식주의자들을 위해 단백질까지 생각한 특별 메뉴랍니다. 밥을 이렇게 잘 볶아서 요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낫토의 약간 거북한 맛도 이 커버를 해주네요. 디저트를 겸해 식사를 마무리하는 메뉴 역시 건강식 음료인 보리우유인데요. 가파도? 보리우유! 여기에 인기 음료랍니다. 우와, 이거 보세요. 우와. 굉장히, 우와, 진해. 이게 단맛이 설탕 넣은 게 아니고 사탕수수를 직접 짜서 넣으셨대요. 아우, 군침 돌게 한다. 옷을 뿌리서 찾아낸 건강과 제주다움이 가득한 맛집. 오늘도 행복한 먹방이었습니다.